네, 준비되셨을까? 아, 네, 준비됐습니다. 일단 오신 관객분들에게 먼저 인사, 첫 인사 부탁드립니다. 아, 네, 오늘 주말인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상영작들과 관련된 스태프분들 많이 오셨다고 들었는데 일단 잠깐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 노진 감독님이랑 네, 원조의 노진 감독님 네. 어디 계신... 안주의 노진 감독님이랑 이수영 배우님 잠깐 일어나실 수 있으실까요? 그 사장 역할로 나오셨던 이수영 배우님 네,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하이라이트에 김현석 감독님도 오셨다고 들었는데 네. 잠깐 일어나셔서 인사 화장실 앞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쉽게도 순남인희 감독님께서는 다른 일정이 있어서 참석 못하셨고 나머지 감독님들이랑 배우님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 오늘 소감이 네. 어떠세요? 그동안 혼자 되게 여기저기 부딪히면서 많이 노력을 했었던 것 같은데 어떤 그런 결과물들을 제가 아시는 분들 혹은 모르시는 분들 앞에서 이렇게 본다라는 게 되게 좋은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하이라이트를 보면서 사실 눈물을 흘린 적이 없는데 약간 눈물이 살짝 들썩이더라고요. 그래서 영석 감독님한테 되게 참 고맙습니다. 일단 뭐 아직 카톡방 들어가실 거면 아 제가 지금... 저는 안 들어가 계셨습니다. 아 그러시네요. 일단 첫 상영했던 작품이 이제 뮤직비디오예요. 그 리릭 코이트리의 옥상에서란 네, 뮤직비디오인데 요거를 관객분들 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어떻게 틀게 됐는지 살짝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 리릭 코이트리라고 제가 가장 친한 제 친구인데요. 친구가 뮤지션인데 친구가 항상 곡 작업을 하다가 어느 날 자기 곡으로 뮤직비디오를 만들고 싶다고 저한테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 영상을 담아줄 사람이 중요한데 제가 노진 감독님이 이 영상을 찍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진 씨한테 부탁을 했고 그렇게 이제 셋이서 같이 만들어서 찍은 작품입니다. 그럼 이제 뮤직비디오랑 운조랑 그리고 준호분이랑 뭐 진희 씨랑은 이것저것 일곱 작품 정도 지금 같이 했고 엄청 네. 많이 하셨군요. 네, 너무 좋아하는 네. 앞으로도 계속 또 좋은 관계를 또 작품에서 만나셨습니다. 아, 그럼요. 네. 같이 또 열심히 계속 만나면 술도 자주 마시고 네, 그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또 하이라이트 말씀하셔가지고 또 이어서 나가면은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원래 배우님께서 축구선수 생활을 좀 오래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배우 쪽으로 진로를 바꾸셔서 시작하게 되셨는데 요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네네. 사실 축구를 하면서 되게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또 제 나이대가 되게 애매한 나이인데 그 당시 또 축구가 자유롭지는 않았거든요. 체벌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좀 자유로운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제가 중고등학교 때 SM이랑 JYP의 주말마다 공개 오디션이 열렸는데 이제 네, 주말마다 이제 집에 가면 이제 거기를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면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희 엄마가 여기 앞에 앉아있는데 엄마한테 처음 그 SM에서 이제 춤추고 연기한 날 뭔가 되게 창피했지만 되게 자유로웠다고 얘기했던 그 기억이 아직도 남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가슴에서 계속 자라났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운동을 하다 미국까지 또 가게 됐는데 미국에서도 계속 그 연기에 대한 어떤 갈증이 해보진 않았지만 있었던 것 같아서 어떻게 하다 돌고 돌아서 연기를 네, 시작을 해서 여기 이렇게 또 앉아있게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축구 생활이 약간 좀 억압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해소하고 싶었던 부분이 다른 해소하고 싶었던 부분을 연기로 또 승화시키신 게 아닌가 싶은 네 근데 또 처음에 연기는 아니었고 처음에도 힙합이 하고 싶어갖고 그래서 네 그때 여기 친구가 와 있는데 그렇게 저희가 가사를 쓰고 비트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막 랩을 얹고 했는데 JYP 오디션을 갔는데 그 JYP 실장님이 재능이 없다고 음악 쪽에 랩을 JYP에서 판단하기 조금 이제 네, JYP 네. 자체가 랩을 조금 네. 그때 그게 되게 조금 상처였어갖고 네. 차선책으로 또 연기가 있으니까 그럼 또 시대가 또 달라졌으면 쇼미더머니에 나오셨을 수도 있겠네요. 제가 슈퍼스타 K1에 나갔었어요. 아, 거기 가서 연기를 했었죠. 노래를 안 하고 이제 다행히 방송
나가지 말고 네. 아, 이게 다행인지 모르겠네요. 안 나가네요. 좀 브레이크 타임으로 이렇게 좀 가벼운 얘기를 해봤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작품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 운조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주인공 운조가 조선적이다 보니까 어쨌든 한국말도 해야 되고 중국 그 한국말이 이제 중국 연변 사투리죠. 연변 사투리죠. 그리고 조선족이다 보니까 중국어도 해야 되고 중간중간 이게 섞여서 나오는 게 엄청 대사하기가 좀 힘드셨을 것 같아요. 준비를 좀 오래 하셨을 것 같은데 요거에 관해서 좀 준비는 제 기억에 2주 좀 안 되게 급하게 이제 진희 씨가 작품을 찍은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그리고 노진 감독님이 이제 중고등학교 이제 중국에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아. 워낙 이제 그쪽에서 이제 어느 쪽으로 네 녹음도 많이 해주고 또 그리고 노진 감독님 아시는 또 연변 분을 만나게 해주셔갖고 그분 만나서 녹음한 걸 들으면서 네. 이렇게 촬영할 때마다 틈틈이 듣고 이렇게 뵙고 뭐 찍으면서 계속 그렇게 이제 컨펌 받으면서 했던 것 같아요. 카톡방에도 지금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어서 요거는 조금 이따 정리되면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좋습니다. 아까 힙합 얘기 나와서 힙합 영화를 찍었으면 좋겠다는 분이 한 분 계신가요? 힙합 영화를 찍었으면 좋겠냐고요? 아 찍었으면 좋겠다는 분이 힙합 영화 가자고 아 그러면 지금은 좀 제 랩을 많이 듣는데 이센스 좋아하고 지금은 좀 실력이 좀 늘어서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여줘요. 네, 좀 간단하게 던지고 너무 진지하게 느껴져가지고 아, 네. 제가 좀 진지주의라 네, 죄송합니다. 예. 운조 얘기를 더 하면은 어쨌든 삼촌이 어린 운조에게 이제 하는 얘기가 거의 영화의 전체적인 중심이 되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뭐 나중에 오버랩되면서 이제 귀뚜라미를 먹는 씬과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제 약간 부활이라면 부활인 네. 셈이죠. 그 마지막 장면까지의 장면들이 어쨌든 몸도 많이 쓰시고 이러다 보니까 운동선수를 하셨어서 더 무슨 장면이 더 약간 더 뭐라고 해야 활동 역동적으로 보였다고 할까 그런 점도 있었는데 그것도 준비하시면서 뭔가 되게 좀 많이 힘드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 운조가 저한테는 제 스스로 기점이라고 생각하는 작품인데 뭔가 이렇게 29살, 30살 이때쯤 연기를 계속 해야 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혼자 되게 많이 갖고 있었던 시점이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연극영화과를 전공했지만 제 연기가 뭔가 이렇게 정돈되거나 뭔가 이렇게 스스로 만족스럽지 않았는데 그때 운조를 하면서는 어려운 것보다는 그냥 매 현장에서 매 순간이 되게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 해차 끝날 때마다 오늘 한 해차 끝났네라는 말이 아니라 아 벌써 한 해차 끝났네라는 어떤 그 감정들이 들면서 그 현장에서 찍으면서 아쉬운 네 그랬던 거 빨리 끝나서 아쉬운 네 그래서 뭔가 힘들었던 건 전혀 없고 진짜 계속 그 매 순간 매 컷들이 행복했던 것 같아요. 운조 찍을 때 그 귀뚜라미는 그럼 실제로 그럼요. 그 제가 먹기 전에 또 진희 씨랑 그 조 감독님인 경준 씨께서 그 이제 몸에 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저한테 직접 와서 보여주시더라고요. 먼저 시식을 하시고 먼저 시식을 하시고 먼저 그 다음 제가 시식 하는 방법을 그렇죠 역시 몸을 먼저 보이시는 아 예,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믿고 예, 잘 먹었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감독님이시네요. 진짜 좋았어요. 피자 먹다 자는 무진님은 진짜 연변 사람인 줄 알았다는 감사로 담아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 이모티콘을 꽃으로 대하며 남겨주신 질문, 감상을 남겨주셨는데 운조는 약간 고독을 받아들이고 결국 고독해진 엔딩이 먹먹하고 기억에 남는다. 한자는 다르지만 동음이어라 계속 고독이라는 단어가 와닿는다고 하셨다고 감상을 남겨주셨거든요. 약간 마지막 장면에 이제 약간 그 뭔가 그 울음으로 해소하는 장면이 그런 걸 표현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마지막 장면에서 어떻게 감독님이랑 장면을 어떻게 설정할지 이야기를 나누신 거에 대해서 얘기를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 장면 찍을 때는 사실 진희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떤 감정인지 서로 모르겠다라고 이제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하면서 우리가 찾아가자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게 해질녘 때 딱 1시간 동안 찍을 수 있었던 장면인데 제 기억에 정확히 12테이크인가 13테이크를 갔는데 7번째인가 8번째가 오케이 났던 것 같아요. 근데 찍으면서도 사실 어떤 감정인지 잘 모르겠어서 그냥 솔직하게 계속 진희 씨한테 물어봤던 것 같아요. 진희 씨가 보기에는 좀 느껴졌냐 무언가가. 그리고 또 저도 계속 스스로 이것이 조금 뭔가 인위적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진짜 무언가를 느끼고 하고 있는지 적어도 이게 거짓이지만 최대한 덜 거짓답게 내가 느꼈는지에 대한 것들을 서로 계속 얘기하면서 찍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 오늘 이제 관객석에서 보셨잖아요.
오늘은 어떤 감정으로 보인 것처럼 느껴지셨을까요? 관객 입장에서. 관객 입장에서 사실 제가 지금 이거 얘기하면 하지 말랬는데 교정 중인데 덧니가 유독 이렇게 부드러지게 보여서 음주 보면서는 교정하길 잘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봤던 것 같습니다. 본인 본인 얼굴에 집중하셨군요. 그러면 다음 작품인 숨으로 연결해서 네.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숨에서 이게 짧게 지나가서 못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숨에서 잠깐 대본을 보시는 장면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최민식, 송강호, 황정민을 잇는 그때 이제 역할이 조성래 역이셨거든요. 4대 초남 연기선수로. 약간 그게 되게 짧은 순간에 보였을 때 되게 약간 재밌으면서 확 와닿는데 그 멘트는 감독님이 직접 써주신 건가요? 아니요, 제가 사실 그 배우일지를 되게 오랫동안 썼는데 제 배우일지 항상 그 연도별로 첫 페이지에 늘 그런 게 쓰여 있었었어요. 뭐 최민식 선배님, 황정민 선배님, 뭐 유해진 선배님, 제가 좋아하는 배우들을 쓰면서 약간 좀 목표처럼 따라가던 어떤 그런 저만의 문구여서 그 성래라는 인물도 비슷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적었던 기억이 납니다. 배우님 직접 적어? 네, 제가 다 적고 해서. 그것도 몰랐어요. 그 역할이 어쨌든 숨을 참는, 오래 참아야 되는 역할이다 보니까 그거랑 여쭤보고 싶어요. 진짜 촬영하실 때 숨을 실제로 찍으셨을 때 참으셨는지. 사실 숨은 그 사이에 영화제를 그래도 꽤 갔었는데 제가 극장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큰 사이즈로는 처음 보는데 생각보다 숨을 잘 참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배가 많이 들락날락. 그래서 디테일하게 보셨는데 숨 잘 못 봤는데. 저 또 숨 때는 배만 봤거든요. 실제로 참았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네, 디테일하게 참지 못했구나. 약간 메소드 연기를 하셨네요. 결론적으로는 진짜 숨을 못 참았으니까. 네, 진짜 참았습니다. 어쨌든 이 역할이나 뭐 영화가 단역 배우가 직접 실제로 겪을 수 있는 에피소드를 잘 활용해서 장르적으로 푼 작품이어서 되게 재밌었다고 저희는 생각하는데 약간 혹시 촬영 현장에서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혹시나 있으시다면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뭔가 그런 경험보다는 제가 이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 있어서 되게 중요한 사건들이 몇 개 있었는데 그 2017년도에 의문의 일생이라는 드라마를 찍을 때 저는 딱 한 회차 나가는 역할이었는데 아침부터 가서 계속 울다가 그냥 끝났거든요. 말도 못하는 그런 거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촬영이 끝나고 감독님께 인사를 드렸는데 감독님은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감독님께서 그때 끝나고 연락처를 물어보셔갖고 그때 감독님이랑 연락처를 주고받고 그 뒤로 이제 조금씩 연락을 하면서 지냈는데 뭔가 어떤 그런 순간들이 이렇게 성래나 저한테나 연기를 하는 데 있어서 되게 큰 힘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에 나왔던 천원짜리 변호사도 제 첫 드라마가 이제 SBS 귓속말이라는 드라마에서도 짧게 나왔었는데 그때 조 감독님, 김재원 감독님께서 늘 뭔가 이렇게 지나칠 때마다 얘기했던 게 본인이 입봉할 때 꼭 같이 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었거든요. 근데 진짜 되게 그냥 흘려들었었는데 작년에 이제 딱 전화를 주셨었고 그래서 그런 약속들, 뭔가 그런 순간들이 성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계속 이렇게 제가 배우로서 해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디딤돌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셔서 더 여쭤보고 싶은데 어쨌든 성례 역할은 그 진짜 한 장면, 그 숨차는 한 장면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 버리면서 그 씬을 완성시키려고 하잖아요. 약간 배우님이 지금까지 해왔던 뭐 필모중이나 아니면 뭐 오디션을 봤다가 떨어졌을 때라던가 뭐 이런 걸 다 통틀어서 혹시 그 정도로 약간 간절하게 하고 싶었던 역할이나 아니면 찍었던 장면 중에 그런 장면이 있었을지 한번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그 뭐 하이제킹이라는 감독님도 계신데 하이제킹이라는 작품을 찍을 때 찍기 전에 그 역할을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상업용 오디션을 보면 그 오디션 공통 대본이 있잖아요. 그 오디션 공통 대본의 역할을 항상 하고 싶었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사실 보통 내정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그 역할이 되게 하고 싶었고 뭔가 되게 간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디션 보고 나서 한 달 동안 매일 런닝머신 뛸 때마다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 온다. 하나 온다 정도 하면서 스스로 되게 이렇게 세뇌를 시키면서 좋은 게 하나 온다라는 걸 되게 다짐을 했었는데 또 되게 감사하게 그 역할을 하게 됐었고 그리고 그거를 촬영을 하면서도
매 순간순간이 이렇게 막 소름이 스스로 돋았던 적도 있거든요. 내가 이 현장과 이 공간 안에서 이걸 하고 있구나. 그 네. 공간 안에서. 네, 좀 그래서 성례처럼 되게 비슷하니까 사실 배우들이 네. 그래서 그런 순간들이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